그루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소 사무실에 놀러 가는 브이로그예요. 웃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웃음 코뿔소의 준말이죠. 네, 예전에 한번 웃소 사무실에 놀러 가서 재밌는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오늘 몇 년 만에 저를 갑자기 한번 놀러 오시죠? 라고 고탱 씨가 제안을 해주셔서 예? 이러고 갑니다. 갑자기 약속을 잡고 갑자기 놀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약간 좀 예. 네. 근데 웃소 사무실이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요. 너무너무 멀고 지하철을 1시간 넘게 타고 가야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는 길에 책을 한번 읽으려고 책도 챙기려고요. 제가 지하철에서는 또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웃소 사무실로 놀러가는 브이로그 시작해볼까요? 웃음 코뿔소! 너무 지쳐요. 출발하기 전부터 너무 지쳐요. 웃소. 웃소예요. 너무 지쳤어요. 지금 멤버분님들 저기 5층에 계셔가지고 다시 가야 돼요? 모셔다 드려요. 네. 아, 네. 브이로그 찍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구나. 저희가 나와서 다하셨어요. 굉장히 안녕하세요. 아, 5층이요? 팬분이 오셨나요? 팬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찍고 있어. 무슨 말? 남편 같은 말. 왜 이렇게 정각에 오셨어요? 일찍 왔죠. 너무 멀어가지고 3시간 전에 출발했거든요. 두 분이 이상한 옷을 수치 복장? 민망 복장 같은 걸 입고 오면 다들 이러고 있는데 맞이 해주셨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왜 여기를 이러고 있냐? 그리고 오기 전까지 꼭 다 촬영을 마치려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갈래. 민망하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결혼식 때 뵈고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잘 지내셨어요? 네. 썸네일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 글로 나올 수 있지 않았는데. 썸네일에 음성도 들어가나. 집들이 선물 가져왔거든요. 진짜요? 네. 짠. 리스테린 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촬영 중에 텁텁하면 쓰시라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니죠. 실용적인 선물을 원하실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희 없어요. 냄새 많이 나요 저희. 아 끝났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햄튜브님이 우리 선물로 그 뭐지 구강청정 평가를 해주셨어요. 다시 만날 거예요. 네. 우리 일단 한 번씩 합사해. 냄새가 조금 났나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이러고 있지 않은데. 역시 팀이라서 팀복을 맞추셨나 봐요. 아, 멋있다. 피지컬 6.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네. 와 우리 집 여기였으면 좋겠다. 와 바우하우스야 뭐야.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웃소. 와 진짜 빠르다. 오 다층으로 안내 안 드릴게요. 예. 아 물구나무 서면서 맞이한다 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진짜 형제라고 해도 믿겠어요. 와, 그런 말씀이요. 마음이 달랐어.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다 사무실. 고맙다 고맙다. 뭐 마실래요? 네. 커피. 뭐라도. 우유 맞나요? 제로 펩시. 커피도 있고. 없는 게 없네. 뭘 시켰다고요? 1인 피자 13개요. 아. 피자 나왔어요. 네. 큐베르. 진짜 엄청 나오네.
오늘 브이로그 찍으실 거예요? 네,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걸 좀 해야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내가 약속했어. 최선, 모르겠어. 아, 난 물구나무라도 쓰면서 맞이하겠다고 했는데 물구나무는 커녕 내가 찌찌 보이면서 맞이했어. 유튜브 포켓인가? 되게 힌트랑 잘 어울리는 카메라. 그렇게. 자, 오늘 릴스 같은 거 찍을래요? 아, 릴스. 좋죠. 릴스 아이디어 좀 있으세요? 릴스 아이디어 있습니다. 전 바인 출신이라 한 7초? 흥미롭게 쳐다보시는데 여기 유행이에요? 고탱의 우소 투어. 우소를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우소란? 우소란 웃음다가 제 몰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재밌는 거라면 뭐든 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우소 소데스네. 어? 좋다. 여기가 사무실이군요. 네, 사무 공간. 여기서 이제 형제님이랑 인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아까 인사했어요. 언니 INTJ라고 하셔서 아, 내적 존재감이 아, INTJ시구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햄튜브입니다. 오, 해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맛집입니다. 노을 맛집. 노을 맛집. 노을 맛집. 선촉이란 뜻이죠? 선크림 꼭 바르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올라갈까요? 이제 우소가 촬영하는 공간. 아까 피지컬 6를 찍었던 숭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 공간으로 다시 햄튜브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사실 아까 봤지만 그래도 와. 오신 우리 귀중한 손님에게서 소개를 해드려야죠. 오,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뭐야? 갑자기 대만 영화 재질이죠? 보통 우소 채널 촬영들을 많이 하고 웃자고 하는 소리라는. 팟캐스트.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그 연애 얘기하는 거가. 롱패딩 사건. 아, 절대 안 된다고 태우님이 막 강경하게 하셔가지고. 햄튜브님 되나요 혹시? 사람이라면 먹고 살아야 된다? 그쵸 그쵸. 아, 여기는 이제 인류애가 박살난 사람. 안돼 안돼. 여기는 아, 오늘 너무 지저분하다. 여기 그 실험하시던 곳 아닌가요? 아, 맞아요. 오, 미천하게 박사 실험실 탈출하기 보셨나요? 네. 대박. 마지막에 배신자가 한 분 있어가지고. 그쵸, 너무. 그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다 먹어봐. 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재밌겠죠? 햄튜브도 한번 할래요? 그럼요. 피하기 한번 하면 어때요? 외계인 피하기 해가지고. 햄튜브 외계인 해주마. 이걸 생각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 근데 제가 갑자기 등장하면 아코분들이 놀라실까봐. 너무 좋아서 놀라죠. 진짜 외계인을 어떻게 섭외했는지. 여기 우소, 자주 봤죠? 어, 교실 스튜디오. 드디어 교실을 구현했다는 걸 알고 진짜 놀랐어요. 결국에 해냈구나. 결국에 교실을 빌리고 빌리다 결국 만들었다. 20년 전으로 돌아갔구나. 우와! 팟캐스트 스튜디오. 엄청 예쁘게 꾸몄다. 와. 오늘 많이 쏙 들어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게스트를 한번 와주면 안 돼요? 첫 게스트? 진짜? 우와. 좋아요. 야, 이건 나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소개를 다 했습니다. 장난기? 또 다시 내려가야 돼. 조심해야 돼. 내려가서 먹게 되겠지? 아, 그래야겠네. 구경 잘했습니다. 와. 믿을 수 없어. 도스에서 시켜주신 피자입니다. 마약 옥수수 드실래요? 네. 좋아요. 마약. 어, 뭐야. 촬영이 되고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햄구님들. 고탱입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사무실. 이야, 맛있겠는데? 딱 봐도 맛돌이. 햄구님이 항상 댓글을 달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도 좀 달아야 될 텐데.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맛있는 것 같아. 우와. 누구래요, 그래? 하나, 둘.
선생님 왜 동네 아저씨가 지금 찍었어요?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아니 왜 나랑만 이렇게 찍어? 자 여보 찍었어? 어 나 협주야 사진 와 못땐 못 찍었는데 여기 이거 약간 요런 손으로 오 뭐야 그렇게 사라지실 수가 안 됩니다 재밌는 릴스 촬영이 끝났습니다. 와, 잘 나왔다. 이걸로 나 유튜브 한 달 수익 뽑았다. 우수 사무실에 있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오늘 와줘서 고맙고요. 즐거웠습니다. 진짜 먼 길인데 그러니까 기꺼이 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피자밖에 배송 못해줘서 미안해. 또 시켜. 본차 시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햄구 여러분님들 또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햄구. 아, 햄빠. 햄구 디바. 욕 한마디? 어지러지러다. 됐다. 지역별 놀랄 때다. 아. 이거 들어요? 네. 안 돼, 들으시나. 디트 욕하는 건가? 아, 근데 삐처리가 되겠다. 아, 근데 삐처리 되겠지, 맞아. 삐처리가 되는데 굳이 욕을 하셨어. 아니, 그래서 디트가 맨날 그랬지. 한정이었다고. 와, 햄바래. 아. 예전 햄버거 감성. 와, 진짜 나쁘다, 이 사람. 와, 이 사람 진짜 나쁘다. 햄버거 대 진짜. 진짜 당황하다. 햄구디바 뭐라고? 뭐라고? 보고 싶었다고? 나도 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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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쏘 사무실 놀러 갔다가 무사히 다시 귀가를 했고요. 이동 시간만 4시간 걸린 것 같은데요. 가깝기만 했어도 진짜 자주 놀러 갈 수 있었을 텐데 거리적인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참 아쉽습니다. 너무 많은 지하철과 버스를 타서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가지고 책을 조금 읽었는데 근데 벌써 이만큼이나 지하철에서 거의 반 넘게 읽었어요. 사실 한 30분 읽을 때까진 괜찮았는데 30분 이상 읽으니까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숨 좀 쉬다가 버스 타고 왔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진짜 존경스럽다. 그럼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쏘잘데기 없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 어우, 취한다.